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몸이 피곤해서 내가 잠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으면 그걸 은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걸 제대로 깨닫고 반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안타까우시고 우리도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당신이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당신이 살고 사역하는 산 안토니오까지 겨울에 비행기를 탔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비행기가 제대로 이륙을 못하게 되고 뭐 공항은 사람들로 여행객들로 뭐 꽉 차서 인산인해가 됐습니다. 비행기 항공권을 얻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산 안토니오까지 오헤어 공항에서 평상시에도 항상 이 항공권 얻기가 어려운 그런 노선인데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도 못하게 되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공항 그 카운터에 가서 어떻든지 항공권을 얻으려고 담당 직원에게 본인 표현대로 말하면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으로 그 항공권을 내가 구할 수 있는지. 근데 항공사 여직원은 워낙 뭐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막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리고 아양까지 떨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모니터만 보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더래요.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죄송하다는 말은 항상 그 뒤에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또 오늘도 화장실에서 밤을 새야 되는 거냐, 이게 내가 집에까지 갈 수는 있는 거냐. 그런데 그 항공사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3등석 이코노미석은 이미 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자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3등석 좌석이 다 차고 1등석 자리에나 거기서 가시죠. 그래서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1등석 좌석에 앉아서 다리를 정말 쫙 펼치고 정말 느긋하게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근데 바로 앞자리에는 어떤 승객이 일어나서
스튜어디스를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더랍니다. 비행기가 눈이 와서 활주로를 치워야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늦게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스튜어디스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그 뭐 비행기는 만석이고 또 늦게 또 출발하게 되니까 근데 뭔가 서비스가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스튜어디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이 1등석을 내가 타는 건데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와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막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유는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공짜로 1등석을 타, 3등석 타야 될 티켓으로 자기는 1등석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집에까지 가는 동안 한마디도 스튜디오에서 뭘 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3등석 타야 되는데 1등석을 탄 게 아니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1등석을 탄 그때 그 감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평, 원망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티켓을 지금 얻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그 맥스 루케드의 그 사랑이란 책을 읽어가면서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정말 불평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머리로는 맞아.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시카고 오해 공항에서 샌안토니오까지 그렇게 1등석을 타고 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자격도 원망할 자격도 없이 그냥 감사뿐이고 그냥 기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머리로 받는 은혜로만 그치니까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 가슴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은 있고 문제도 많고 또 힘은 들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시나 싶고 당장 오늘 밤이 너무 무섭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은혜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오셨지만 은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것도 특별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꽤 많습니다. 제가 저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 부흥회를 한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끌탕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좀 교인들이 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오시라고 부흥회에 꼭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느냐면 너무 빨리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은혜도 이렇게 좀 천천히 받아야지 너무 은혜를 빨리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흥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까 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까 봐. 아,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니까요. 오늘도 성령 집회 은혜 받을까 봐 안 오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성령 집회 가야 되나? 아유,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결국은 남편이 교회를 나왔는데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바로 잘 하시라고 권면해 드리려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십일조도 하자 그러고 속회도 나가고. 그래서 목사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안 해도 된다고 좀 우리 남편을 좀 이렇게 붙들어 달라. 그 붙들어 주는 게더 열심히 하는 걸 붙들어 줘야 돼요. 뭐 못하게 붙들어 줘야 돼요.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아주 이해를 못 하겠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참 답답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은혜 받는 게 겁나서 기도 크게 안 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보면은 우리를 좀 지나치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그 상태 자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게좀 지나치다. 아, 이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때 여러분이 이제는 정확히 그걸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는 정말 못 말리는 거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럴 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는 계속 그렇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고. 아이들 중에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애가 거의 없죠. 그죠? 이건 그 아이가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학교도 못 다니고, 제대로 학원도 못 가고,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좀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고, 부모가 아예 공부를 못 시켜줘요. 그런 아이들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축복인 거죠. 깨닫고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틀림없이 진짜 하셨던 것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겁니다. 살아보면 알지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서 뭔가 의미 있게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할때 차라리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다른 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일 쉬워요. 철이 들고 나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만 들리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축복을 축복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싫으니 철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도 섬겼어요. 바알신, 아세라. 여호수아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가나안 땅의 바알신이면 바알신 하나만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꼭 하나님 아니면 바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잘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적당하게 잘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그게 뭘 말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든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왜 꼭 그래야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게 왜 그렇게 꼭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꼭 그래요. 바알이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꼭 이거 꼭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꼭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심하다고 느껴지는,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아, 지금 내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주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아이,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했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질문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와서 꼬꾸라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주님. 여러분 정말 졸리는 경험 해보셨죠? 근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오늘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죽어가니까 이대로 내두면 죽는 거예요. 오늘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조차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얘 이거 죽는다 정말.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왜? 자꾸 육신에 끌려서 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인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살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그때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 그게 사는 길이구나. 힘들어요. 정말 그건 너무 부담돼요. 이렇게 반응하면 죽습니다. 오늘 벨렉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렉스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했겠습니까? 총독이에요, 상대방은. 이 총독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벨렉스 총독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서 그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벨렉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벨렉스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로부터 1대1 양육을 받은 겁니다.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겠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벨렉스가 전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이 드러나고 자기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진 거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 벨렉스가 사실 구원받기에 굉장히 가까이 왔던 사람입니다. 벨렉스는 이 유대 총독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 출신에서부터 총독이 되기까지 벨렉스라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근데 오직 돈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왕의 딸로서 팔레스타인 북방 하마드 왕의 아지투스의 아내였는데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벨렉스가 그녀를 보는 순간에 탐이 나서 뺏었어요. 그때 벨렉스 나이가 60세, 드루실라는 18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느낌이 오지요? 그건 그렇게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렉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했던 변사 더둘로를 대동해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벨렉스 총독은 바울 편을 들어줍니다. 사실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벨렉스는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렉스가 이상하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감옥에다 그냥 가둡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만들어줘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벨렉스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벨렉스에게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벨렉스에게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비밀을 그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전해 주었어요. 벨렉스가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들었고 그런데 25절에 보면 벨렉스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임했는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반응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자, 이때 그냥 끝난 거예요. 벨렉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겁니다. 벨렉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이룬 삶, 자기가 지금 누리는 권력, 자기가 소유했던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는 도무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생의 축복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벨렉스를 잘 보셔야 돼요. 벨렉스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그가 거의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생명의 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그가 거의 붙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붙들지 못했어요. 왜? 벨렉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도무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붙들 수 없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적으로 오늘 성경의 26절을 보면 그 절대절명의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돈 받을 생각을 하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렉스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재판을 끌다 보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돈을 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은 지금 벨렉스를 구원하냐, 마느냐, 이런 절박한 순간에 벨렉스는 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돈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세요. 네. 이 시간에조차도 빚 받을 생각, 네. 돈 꿔준 거 생각, 내일 또 수금할 생각, 참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우리는. 벨렉스가 그랬다니까요. 그 기가 막힌 순간에 그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벨렉스는 자꾸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끌면 혹시 내가 돈을 좀 받지 않을까. 정치적인 계산도 있어요.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렉스가 바울을 빨리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은근히 그냥 계속 붙들어둬요. 왜? 유대인들하고 또 아주 등지기는 싫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하고 등지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벨렉스가 사도 바울을 빼서 로마로 보내는 일은 또 안 하고 계속 2년 이상이나 그냥 거기 감옥에 가둬놓은 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벨렉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 반응할 수가 없던 상태였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자기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자기를 지금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세상 것은 너무너무 좋아, 좋게 느껴지는 이게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것은 이건 내가 너무 위험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벨렉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는 극형을 선고받아요.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다가 겨우 목숨만 살게 됩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가 모으려고 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영혼도 죽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죠. 그게 벨렉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 그가 제대로 반응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얻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시청 광장을 갔더니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래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미국인이 그 노숙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이 골치 아픈 문제. 이 샌프란시스코 관광 사업이 굉장히 큰데 이 시청 광장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이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대요.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노숙인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노숙인들이 시청에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왜 데모를 했냐? 거주의 자유를 달라. 우리를 왜 집에다가 묶어두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그냥 다 나와서 시청 광장에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자고 있다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집을 주는 게? 집이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서 자야 될 형편이 된 사람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데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면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냐? 우리는 여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싶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근데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의 축복에 대하여 그가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를 예수님께 물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갈망을 귀하게 여겼고 그 청년을 아주 좋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읽고 아, 이 청년 진짜 바보구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하여튼 막 여러분이 다 속이 상해. 아니 어떻게 이런 바보가 되어 있어? 영생과 지금 재물 이게 뭐 비교가 되는 거야?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깝다고 영생을 버리고 떠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심했네.
예수님이 좀 심했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아니,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손 들어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이 후자 쪽이에요. 아, 심했지. 지금 그 부자 청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다. 그건 뭘 말해주는 거죠? 내가 아직도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물을 지키려고 지옥에 간 그 청년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너는 바보같이 했냐? 세상의 재물이 뭔데 도대체? 영생을 포기해? 여러분들이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처럼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 그게 진짜야. 그거 정말 대박이야, 너.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다 짜증만 나. 이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아직도 떠야 될 눈이 아직도 내가 떠야 될 눈이 있구나. 나는 아직도 부자 청년이 더 이해가 돼요. 그럼 나는 아직 진짜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하셔서 돈, 너 세상에서 부자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아직도 영생을 온전히 얻지 못했구나. 너 나 따라와. 재산 때문에 너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줘 버려. 그리고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그 부자 청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너무 부담스럽게만. 그리고 이 일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벨렉스도 우리랑 똑같고 이 부자 청년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구원 문제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놀랍고도 행복한 동행하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삶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놀라운 삶을 왜 못 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도전해드리면 반응이, 이런 반응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못 끌고 가들.
힘들어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의 심령 상태가 내가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이 오느냐. 만약에 내가 너무 부담된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죠?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왜 저는 이게 힘들지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정확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그런데 아, 그렇게 힘들게 꼭 해야 돼? 꼭 그거 24시간이야? 불가능하잖아, 24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24시간이라는 말은 정말 항상 그렇게 하시자. 그런 뜻으로 강조하는 거죠. 3시간 하면 안 되냐? 22시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선교단체 겨울 수양회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울고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다는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결단 초청을 하고 할 때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반응은 했지만 다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에 왔는데도. 그리고 어느 자매가 울면서 그날 밤에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외무고시를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게 그 자매의 상담이에요. 외무고시를 보지 말.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라. 그걸 자기는 나가지 못했대요. 왜? 외무고시 보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매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진짜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유익되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신뢰가, 믿음이 이 자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로만 이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되니까 완전한 헌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랬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헌신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걸 믿지도 못하고 있는 자매예요. 그리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펑펑 울어요.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결단을 할 때 그 자매가 나와서 결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교관도 필요하시죠. 굳이 외무고시를 꼭 보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그런 전제를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죄의 재미를 압니다. 경험해 봤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
영화 보는 문제 때문에 겪었던 제 내적인 갈등과 또 실패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또 그 성인들 보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을 신학교 1학년 때는 해결 못했어요. 다시는 그거 안 보겠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건 제게 있어서 정말 낙이 없는 일과도 같아요. 그건 제가 그때 주님과의 교제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몰랐어요. 그냥 목사의 아들로 아버님이 목사하라고 해서 신학교를 간 거지.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친밀하게 알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하나 보고 안 보고 결단하는 게 저에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죄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죄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전히 제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이 계속 나를 시험해요. 근데 그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서 살면 죽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그런데 너무 육신에 끌려서 살아요. 주님은 정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저에게 지난 주간에 잠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서는 꿈찔하는 것일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알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순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을 못하는가? 여러분의 평소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펠릭스가 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못했을까요? 그건 펠릭스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펠릭스는 정치적인 관심,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언제나 재물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항상 파티를 즐기고 살았어요. 총독이니까. 먹는 거, 맛있는 음식들, 그 관심 엄청 많았어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는 남의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적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자, 이런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겠어요? 완전히 어둠에 묶여있는 거죠. 이 벨릭스에게 생명의 복음이 한 줄기 빛처럼 비쳤어요. 그때 이 펠릭스가 깜짝 반응을 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니까 펠릭스가 그걸 어떻게 못 느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워낙 육신에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영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못했어요.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죠. 파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왜 주님께 반응이 안 되나
나는 죽었습니다. 아,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솔직히 그런 느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뭘 자꾸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자꾸 보고 있어요? 드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심각하게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드라마는 스토리 자체도 흥미진진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로 만든 거죠. 시청률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영적인 밑바탕은 거의 끔찍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못 됩니다. 음식 프로그램 요즘 많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많이 보는 분들 영적으로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스포츠, 요즘에 스포츠 뭐 엄청 중요하죠. 스포츠, 남자분들 중에 스포츠, 텔레비에서 계속 스포츠 중계보고 하시는 분들, 소설책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늘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것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오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반응이 안 가요. 싫어요.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살리려고 하실 때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인터넷 뉴스나 TV 보는 것이나 요즘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다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한동안 중단하라, 한동안. 어느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놀랍게 회복이 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이제는 조절이 돼요.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뉴스나 이렇게 잠깐 볼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너 너무 많이 본다, 딱 그만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텔레비는 너무 많이 보는, 딱 그만둘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다시 접어놓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기도도 다 무너졌고 성경 안 본 지도 꽤 오래됐고 주님 나에게 뭐 말씀하시는지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으로 역사하는 모든 통로를 빨리 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 그렇죠?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기를 권해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정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일기를 이렇게 꾸준히 체크해 나가고, 이것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게 보름이 되고 그렇게 한 달이 되면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결심만 하고 혼자서 노력으로 이걸 버텨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연합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변에서부터.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반응할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가 듣는 거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 삶에 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도 주님이 써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이 펠렉스처럼 영적인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항상 주님이 역사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영성일기 쓰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지내는 생활을 하루, 이틀, 삼일, 한 주, 두 주, 석 주 이렇게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안산광림교회에 있을 때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저로서는 헌신예배를 하시도록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헌신예배가 아니니까. 그냥 사회 보시고 성경봉독 하시고 기도 순서 맡으시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게 무슨 헌신예배입니까? 그것도 헌금도 남성교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 헌신예배 온 성도들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쓰겠다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 총회장 장로님에게 이런 헌신예배를 어떻게 헌신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더 심하게 요구드릴 건 없고 결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만이라도 좀 합시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사인을 받아오시면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알겠다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안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오셨어요. 왜? 사인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제 살겠다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무섭다고 하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그 너무 무섭다. 너무 부담된다. 펠렉스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예배를 그때부터 못한 거예요. 저는 선한목적교회에 와서도 아직도 헌신예배라고 특별히 이름 붙여서 헌신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총회장 장로님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당신 때 헌신예배가 끝났거든요. 못하잖아요, 자기 때. 그래서 장로님 혼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주유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영수증 써주는 일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운전기사들이 기름 넣으러 와가지고는 백지 영수증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얼마 넣었다고 회사에다가 또는 뭐 5만 원 넣고는 10만 원 넣은 거 영수증 달라는 거예요. 차 한번 가지고 오고는 영수증은 두 장 달라는 거죠. 고객 관리를 하려면 요즘에는 그런 영수증이 뭐 처리가 되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영수증이 다 처리가 되던 때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많건만 영수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다 떠났어요. 여기만 주유소냐? 당신 배부른 모양이네. 돈 많이 버는 모양이네. 그리고는 빈정거리고서는 거래가 다 끊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니까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참 큰일이더라. 저로서도 막상 그런 일을 겪으시니까 제가 그 일을 시작한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장로님께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나가던 차들이 자꾸 들어온대요. 거래처는 끊겼는데 지나가는 차가 기름 넣으러 들어와서 주유소가 어지간히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연말쯤 가서는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거래처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이 운전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변 일대 소문이 쫙 났어요. 이 주유소는 망할 주유소다. 왜? 영수증 정직하게만 끊어준다. 그러니까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해서 쭉 퍼져가지고 재정 담당 또는 사장이 운전기사들 여기서만 기름 넣어. 여기서만. 여기서 넣은 것만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그래서 거래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남자들의 연합이 필요한. 혼자서는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목요일마다 우리가 가져요. 저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반응합니다. 교회도. 교회가 누가 결정해요? 우리 교회 뭘 누가 결정해요? 담임 목사가 결정합니까? 다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요. 한 사람도 반대하면 못해요. 모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만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것을 위해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님, 교인들이 다 믿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늘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항상 뜨여 있어야 돼요.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우리 교우들이 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매일매일 점검하며 그렇게 성도들이 서 계셔 주셔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선한 목자 교회 이렇게 하여라 우리가 아멘입니다 이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은요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건축 부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본당도 짓지 못할 때 일본 중앙영광교회 그 예배당 건축 5억이 모자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빚을 내서라도 일본 교회 도와주라. 우리도 빚을 가지고서 어려워 보니까 일본 교회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욕구에는 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배당 이게 처음 다 지었을 때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꽉 채워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매 화요일마다 예배당 쓰도록 빌려줘라. 장로님들 이 문제 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결국은 빌려줍시다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 준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예배당을 꽉 채운 게 예수전도단이었어요. 청년들이 이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 뒤에 형제교회 파송했죠. 우리 예배당 증축할 때 하지 말자. 더 이상 이 건물 더 증축하는 일은 하지 말자. 오히려 교인들을 분리개척해서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분리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고 형제교회를 파송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지만 항상 그 순간에 보면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 것을 잘라내야 되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이건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잘 되는 길이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멋있으시구나.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신 건데 나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 괴롭다,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인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다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걸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 세상의 영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오염되고 눈이 가려지는 것, 주님, 제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힘쓰지 못하고 있는 거, 주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 내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있으면 제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만나 주시고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 있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오늘 주님 돌아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오늘 풀어지고, 하나님, 눈이 가려진 것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귀가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자유해지고, 하나님 저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해 주소서.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 주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가 영성일기를 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함께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온 교우들이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특히 교회 우리 중직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이 일에 마음이 열리게 해 주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게 해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선한 목적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여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연합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속장과 지옥장 사이가 하나님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시면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 교회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상태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의 은혜를 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공의를 여겨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여 공의를 여겨주소서 하나님 같이 하소서 하나님 쌓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벨릭스가 거의 구원받을 자리까지 갔다가 그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육신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묶임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묶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베풀어주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고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지 못하고 꼭 해야 될 사랑의 말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여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해결받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부르실 때 기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세요. 앞단에. 그러나 줄을 서서 기도 받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드릴 것입니다. 안수를 받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안수 받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줄 서서 기도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풀어주소서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저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역사에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음란한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들 오늘 주께서 그것을 풀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에 묶여있는 마음, 사람에 대한 감정과 미움에 묶여있는 마음, 그 영적인 묶임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옛날의 기억,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오늘 주님이 풀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주의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께서 우리 애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